전기불도 안 켜요. 끄지도 안 해요. 아, 사람 미쳐, 그냥. 우리 같은, 아니, 숨 맥혀 못 살겠어, 그냥, 이게. 세상에. 밥도 해도 안 돼. 밥도 하지 말아야 돼. 예, 굶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그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한 백여 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밥은 먹어도 좋다. 그 대신에, 밥을 짓거나 설거지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밥을 해서 잔뜩 싸놨다가, 안식일 되면 가만 갖다 먹고 흘려도 내버려 둬야 돼.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해넘어가면 그때서 치워야 돼. 야, 이렇게 지켜요,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해요.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여호와 신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 줄 알아요, 아주 그냥. 그렇게 철저히 지켜. 그것이 바로 유대민족을 지켜왔다고 말이에요, 이게. 유대민족이 그 히브리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하고 까다롭고 그렇지만은 안식일이 없었으면 오늘날 히브리 민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요.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은 누가 지킵니까? 한국 민족은 무엇을 봐서 한국 민족이요? 옷 입는 것 봐? 이게 다 유럽에서 입는 옷이라 여기 갖고는 몰라요 이게. 얼굴로 봐? 이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비슷해요. 말도 외국 가서 오래 살면 한국말 잊어버려, 걸어 해버려, 그냥. 말도 못해, 이게. 그 뭐이냐고. 추석을 지킨다든지, 설날을 지킨다든지, 단오절을 지킨다든지, 한복을 입는다든지, 예? 무슨, 나의 살던 고향을 부른다든지, 뭐, 몇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켜오는 것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우리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딱 돼가지고 히브리 민족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없다고 솔직히 말. 그래서 미국에 가서 오래 살아서 2세, 3세, 4세 되면은 한국 민족을 잃어버려요. 뭐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한국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정체성, 그건 첫째 언어, 풍속, 그다음에 혈통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풍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민족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에 그 금기사항이 많잖아.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말라 안식일에 불도 켜지 말라 뭘도 말라 얼마나 불편해. 자동차도 타지 마라 전화도 걸지 마라 사람도 만나지 말라 잔치도 오지 말아라 뭐든. 근데 나중에 히브리 그 랍비를 여기다 들이다가 우리 한국에서 건국대학교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어요. 이게 질문을 해서 안식일날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불편하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너무 바빠가지고 평소에 하루에 전화도 막 40, 50통씩 오고 만나는 회의도 많고 갈 때도 많고 뭐 돈 낼 때도 많고 뭐 될 때도 많은데 안식일만 되면은 전화도 안 와. 자동차도 안 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안식일을 괴롭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괴롭지만 나한테는 정말로 구세주다 이거예요. 구세주. 그렇게 편하대요. 괴롭힌 사람도 없고 부탁한 사람도 없고 찾아온 사람도 없고 전화도 안 걸고 갈 데도 없고 그렇게 편안하게 쉰다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은 안식일을 즐기는 거지 그 괴로운 거 아니에요. 안식일 되면 자동차도 안 되는데 왔다 갔다도 못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졌어요. 그렇질 않아. 예. 불도 옛날에는 불을 킨다는 것은 막 이 나무 판자에다가 나무를 놓고 막 한 3시간, 4시간 막 야지 막 들이문대는 거예요. 그냥 막 바글바글 막 군대만 그냥 여기서 뜨거워져가지고 연기가 나다 불이 나거든 이게. 그렇게 해서 불을 키니까 불을 키지 말라 그랬는데 말 그대로 불을 켜지 말라고 안식일 전에 전기불을 푹푹 안 켜놓으면 깜깜하도록 그냥 지내요. 절대 촛불도 안 켜요. 안식일 해 넘어가기 전에 집에 와서 불을 다 켜놔요. 예. 그리고 그 종교적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호텔에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참 신기해요. 불은 미리 켜놨었지만 엘리베이터에는 갈 때 눌러야 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해서 매 층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층마다 서요. 계속 하루 종일 막 24시간 1층에서 2층에서 3층에서 올라갔다 그놈만 타요. 다른 것은 외국 사람은 이게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뭐 5층 10층 가지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은 그 엘리베이터만 타요. 예, 누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저절로 댕긴다 이거 이게. 예, 그건 전기가 이러지. 전기가 아까부터 이러라고 해놨으니까 지금 이러라고 한 게 아니야.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이야 이게. 예, 그런데 이렇게 지키는 그 안식일 때문에 유대민족의 정체성이 유지된대.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음식에 대한 금기사항이야. 이건 모세오경에 다 써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지 말아라. 쪽발이 된 그 짐승은 먹지 말아라. 쪽발이 된 거 돼지요.
돼지 안 먹고 사슴도 안 먹고 뭐 쪽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거 그건 먹지 말아라. 그리고 비늘이 없는 거, 야, 비늘이 없는 걸 안 먹는 정도가요. 지난번에도 내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엇이냐면은 그 신명기라고 하는 것에 써였는데 음식에 대한 금기죠. 음식에 대한 금기로 첫째 비늘이 없단 말이요.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고 했지만은 이 해산물을 말하더라고. 저 물 속에 있는 동물을 말해요. 움직이는 동물. 그러니까 피레미, 무슨 붕어 이런 건 비늘이 있으니까 좋아요. 미꾸라지, 우리 추어탕 얼마나 잘 먹어요. 뱀장어, 우리 물고기 중에 제일 비싼 게 뱀장어예요. 뱀장어 안 먹어요. 또 메기, 아이고 갈릴리 바다에,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나 그 이스라엘 같은 갈릴리 바다에 저녁에 꼭 옆에서 재우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호텔에 바다에 빵을 좀 먹고 호텔에서 빵 조각을 갖고서 바다에다 던져보세요. 메기가요, 막 300마리가 모여들어요. 새콤해가지고 그냥 안 잡아먹으니까. 안 잡아먹으니까 새. 그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낚시를 꼬부러 갖고 가서는 너무 물어요. 너무 물으면 사람들이 그 메기 잡으면은 막, 그 징그랗게 봐요. 어디서 그냥 사람 고기라도 건져먹는 것처럼. 아, 그냥 징그랗게. 그러나 그냥 건져가지고는 얼름 싸고, 얼름 싸고, 집에 가서 매운탕 끓여먹는 거. 아유. 얼마나 맛있는지. 아, 메기 매운탕 가지고 푹 끓여놓으면 얼마나 좋은데. 야, 이 좋은 걸 안 먹어, 세상에. 거기는 뭐, 바닷가에 나는 해삼도 안 나고, 물 속에 있는 무슨 다슬기 같은 거, 조개, 무슨 뭐, 일체 새우, 게, 뭐, 일체 안 먹어요, 이게. 예. 그 좋은 거 잘 안 먹는다. 돼지 고기? 아유,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고기 김치찌개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같은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게. 아니, 거기 가서 먹을 수가 있어.